2024년도 4월 11일자 농민신문기사예요. 80대 심정지 어르신 버스 승객들 한마음으로 살렸다라는 기사입니다. 버스기사에 이어 고교생 15소생술이 이어가서 시민 10여 명 정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어르신을 구했다는 기사예요. 버스 승객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위급한 상황에 처한 80대 어르신의 생명을 구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1일 부산 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4시 40분쯤 부산 200번 버스 안에서 80대 남성 A씨가 심정지가 왔습니다. 버스 안에서 참 위독한 상황이었군요. A씨는 좌석 창문에 기댄 상태로 앉아 있었는데 A씨의 모습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뒷좌석의 한 승객이 버스 기사 박창수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박 씨가 다가와서 보니 A 씨는 숨을 쉬지 않고 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 씨와 버스 안 시민들은 A 씨를 버스 바닥에 눕혔고, 박 씨에게 상황을 알렸던 승객은 휴대전화로 119에 도움을 청했다는 거예요. 박 씨는 119와 통화를 하면서 CPR,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버스에 있던 승객들은 박 씨의 손과 팔을 주무르면서 CPR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하면서 온 승객들이 다 모아서 힘을 합쳐서 버스 안 6분 동안 응급처치가 애씨의 생명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19 구급대원에게 스피커폰으로 애씨의 상황을 전하면서 거기서 지시한 대로 그대로 해서 참 애씨는 그 병원으로 이송해서 생명을 살렸다는 참 그 온화한 따뜻하고 대단한 버스 승객들의 참 한마음 헌신이 돋보이네요. 오늘 2024년도 4월 11일자 농민신문기사 80대 심정지 어르신 버스 승객들이 한마음으로 살렸다라는 기사에 대한 나의 정치적 코멘트입니다.